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6강 2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only child, 외동아이. 자, 외동아이는 아마도 미 조동사 동사 원형이에요. 자, nipple, 다른데, 자, from another only child. 자, 다른, 자, 외동아이와. 그러면 뭐야? 외동아이마다 틀리다, 성격이. 자, 하면 this depends는 외동아이들의 차이. 자, 외동아이들의 차이는 depends, 달려있는데, among other things. 자, 다른 것들 중에. 자, upon, 자, depends upon이에요. 실제로 뒤에 나오는 거 강조 구조예요, 지금. 자, the sibling position. 여기 중요한 거였어. sibling position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은, 형제 관계의 위치에 달려있는데, 자, of same sex에요. 자, 그러면 같은 성에. 자, same sex parents란 말은 엄마, 엄마면은 엄마, 아빠면은 아빠가, 아, 자, 가족 내에서. 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가족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주제겠죠. 주제. 자, 그 다음 만약에 자, 아빠가 자, 아빠인데 of male only child. 자, 외동아이의 아빠가 is oldest. 가장 나이 많은 형이라면은 of brother 중에. 자, through 뭘 통해서 identification. 자, 뭐 확인이죠. 자, identification에서 확인하고 좀 뜻이 사니까 동일시. 자, 동일시를 통해서 동해시. 호호호. 자, 동일시를 통해서 동일시란 말은 내가 아빠와 같이 똑같이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자, with his father. 자, 아들은 아마도 자, assume. 자, 메이저 동사 동사 원형이죠. 자, assume은 가정. 뭐 가정인데 여기서는 사실상 배우다 뜻으로 의역해도 됩니다. 자, 특징들. 자, 그 다음 태도들. 그리고 마지막 선호도. 자, 선호도요? 선호도죠. 자, 선호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아, 아빠의 역할을 보고 애들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Of the oldest brother of the brothers. 그러면 형제 중에 형제를. 그러니까 얘가 외동이지만 어떤 성격을 가진다? 아, 남자 형제들의 우두머리의 성격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족 역할을 보면서. 자, 그 다음 아빠는 고려하는데 그의 아들을 too independent, 너무 독립적. 동민족. not dependent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자, whereas는 한편 내용 바뀌는 거예요. 자, 아들은 느끼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그의 아빠가 inconsistent, 불일치. 아, 하고 비합리적 라고 생각한다. 아빠와 아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2번이 지금 가족 내 외동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자, 그래서 만약에 엄마인데 of a female only child. 자, 하면 여자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 만약 엄마가 자, is youngest, 가장 어린 sister of brothers. 그럼 여동생이죠. 그러면 막내 여동생. 자, 막내 여동생인데 남자 형제들. 자, 남자 형, 남자 형제라면 오빠. 오빠 남자 오빠들이 있는 가장 어린 막내 여동생이 나면은. 자, 끊어주시고 the daughter. 자, 이 여자 딸도 will become 될 것이에요. 동사 원형. 자, 믹스처는 혼합. 혼합의 결과물이 되는데 of the only child, 유일한 외동과. 자, 그리고 and the youngest sister of the brothers. 그러면은 오빠만 구성되어진 집에 막내 딸의 역할 두 개가 혼합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she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혼합된 여자아이죠. 자, 혼합된 아이는 아마도 be 되는데. 자, less egotistical, 자기중심주의. egocentrism, 똑같은 뜻이죠. 자, 그리고 moody. 자, moody는 여기서 뜻이 뭐라고 썼어요? 변덕으로 썼네요. 변덕. 덜 변덕스러울 것이다.
남자 형제들이 자라는 걸 봤으니까. 자, then 다른 자, female single child는 여자인데 홀로 여자만 있는, 그러니까 뭐죠, 외동딸 집보다는. 자, 만약에 the same sex parent가, 자, 같은 성을 가진 부모님이 of the only child, 또 독자라면. 자, 그리고 was the only child himself, 그리고 자, 유일한 아이라면, 지 엄마 아빠가, 지 엄마 아빠도 외동이고 딸도 외동이면, 자, 그러면 자, the child tend to show, 자, 아이는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자, characteristic, 또 이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자, characteristic은 특징, 성격. 자, 특징이나 성격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리고 사회적 behavior 그러면 사회 습관 행동이라고 봐도 되겠죠. 행동을 보여주는데 of only child, 자, 유일한 독자 아이를. 자, to mark the degree는 아주 표시되어 할 정도면 눈에 띌 정도로.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 보시면은, 자, 얘가 완전 지금 걔, 나 성격 완전 I don't want to share them 하고 난리치기는 외동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자, 이렇게 가장 큰 특징이 어떨 때 나타난다. 맨 마지막을 보면은 엄마도 외동이었고 딸도 외동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 라는 뭐 이 사람 주장이지 저는 제 의견 아닙니다. 자, 여튼 이거를 우리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동아이는 같은 성을 가진 부모의 가족 내 역할에 영향을 받는다.